숲의 입구에 서게 되는 건 대체 몇 번째일까? 대체 몇 번째 숲의 입구까지 오게 된 걸까? 기분 나쁘니 아치도. 뭔가 울창한 나무들도 평상시 그대로다. 아니, 언제나처럼 똑같다. 너는 H신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지? 길 안내 잘 부탁한다. 길 안내 잘 부탁해. 할아버진 가본 적 없어요? 열흘 전에 너한테 장소 얘긴 들었지. 벤지와 함께 풀숲을 가르면서 어두운 뭐라고 해 이거? 하여튼 험한 길을 지나갔다. 그 토리를 넘어가자. H신사의 황폐한 경내에 도착했다. 약간 남아있는 목 없는 불상들이 라이트의 빛을 받아 보이기 시작한다. 여기서 도둑맞은 불상이 지하호까지 옮겨져서 천불 계획에 사용됐다는 거구만. 그럴 거예요. 그 불상이 증표랑 관계가 있어.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건, 진짜야? 증표에, 하나의 원인으로서 여기에서, 도둑맞은 불상들의 저주에 대한, 천벌에 대한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열흘 전에 내 자신은 이런 말을 했다. 50년 전 지하호에서 일어난 이상현상이 천불 계획이 원인이 아니라 그 녀석 때문이고, 지금까지 내가 뭐라고 해? 내가 이 걸어온 이 궤적이 이 과정이 거기엔 큰 잘못이 있는 게 아닌 걸까? 그래서 그 정체가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자. 암흑의 나락을 아무개 나락을 본 듯한 그런 전율이 느껴진다. 열흘 전, 네가 나한테 한 얘기로는 그 신사 안에 소중한 무언가가 있다고 하더군. 찌들은 그 부정을 떨쳐내기 위해서 여기에 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던가 뭐라던가. 찰나요? 뭐가 찰나? 어디에 찰나? 벤지는 조그만 그, 재단에 가까이 가서, 뭐야, 하여튼. 꺼냈다네요, 뭘. 몰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무것도 없잖아. 난 몰라요. 며칠 전에 왔을 때엔 이미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상하네. 뭐, 끈으로 만든, 뭐, 어쩌고 주머니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라고. 모자, 그래서, 그거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요? 하니까, 한 손에 들어올 만한 조그만 불상, 뭐라고 읽어? 염대불이야? 하여튼, 뭐, 그런 불상이 있다고 했었어. H신사의, 신체라고 하던데, 신성한 물건이라고 하던데, 50년 전에 구조가의 당주가 지하호의 소동을 억누르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해. 여기에도 쿠조가의 영향이, 그림자가, 꽤나 증표랑 인연이 있는 일족인 것 같다. 자, 그럼, 내 역할은 이 정도까지인가? 디저트 몫은 충분히 했다. 그럼 돌아가자꾸나. 아, 그래요. 누가 가져왔을까? 여튼,
과거의 자신이 뭔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계획이 틀어졌다는 건 확실했다. 뭐 불상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 돌아가는 길에 마치 뒷머리를 잡아당겨지듯이 몇 번이나 메이치 신사 쪽을 돌아봤다. 그럴 때마다 벤지가 자꾸 재촉해서 입구로 돌아갔다. 그럼 여기서 해산할까? 할아버지는 안 타는 거예요? 차 안 탈 거예요? 실은 말이야, 여기 오는 도중에 몇 번이고 지금 속이 안 좋아서. 평지에서는 괜찮았으니까 커브나 뭐 그런 게 많았기 때문이겠지. 뭐라고 해? 덜컹거리는 게 많았다. 모처럼 배에 담아둔 것들이 나와버리면은 아까우니까 난 걸어서 돌아갈란다. 여기서 상당히 먼데요. 요즘 애들하고는 팔다리 단련한 수준이 다르다고. 나는 어렸을 적에 히말라야 산맥을 몇 번이나 횡단이 떤 남자야. 네. 이 정도 별것도 아니지. 하하하. 그래서 벤지는 주변에 나무에 울려 퍼질 만큼 큰 소리로 웃으면서 떠났다. 그 등 뒤를 배웅한 뒤 나도 차에 탔다. 결국 다 떠났네요. 원래 앞에 차 있었나? 이 배경 은근슬쩍 바뀌기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 호텔은 여전히 또 있긴 한데. 주차장에서 길가로 나오자 쿠저 저택을 향해서 길가로 나오고 차를 옮겼다. 밤에 어둠에 떠오르는 등을 바라보면서 등을 세어가면서 머릿속에서 벤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었다. 50년 전에 지하호에서 일어난 관음병의 기동과 폭주. 그것은 육군의 실험 성과가 아니라 그 녀석의 지시라고 한다. 그 녀석과 관음병의 여튼 그런 행위에 육군은 손쓸 도리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영능력자였던 당시의 쿠조가의 당주가 조그만 불상을 사용해서 해결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녀석은 이 시대에도 존재한다. 내 증표는 그 녀석에게 새겨진 것이라고 했다. 기억을 잃기 전에 나는 50년 전과 똑같이 그 불상을 사용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불상의 부정을 씻기 위해서, 정화하기 위해서 H신사에 놓았다는 것 같은데, 어느샌가 그것도 사라져 있었다. 이것은 기억을 잃기 전에 나에게 있어서는 예상 외의 일이었을 것이다. 조만간 쿠조 저택에 도착한다. 익숙한 길을 지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래, 그 녀석의 정체다. 그 녀석의 정체에 대해서 확신은 없지만 예감은 간다. 그거야말로 그 녀석이 그 장소에 있었다라는 흔적이었다. 그 녀석은 50년 전 지하호에서 관음병을 기동시켰다. 그리고 결국에는 쿠조가의 당주에게 힘을 봉인당했지만, 그 뒤에 쿠조가에 의해서 거둬졌을 것이다. 그 녀석은 애당초 천벌 계획을 위해서 쿠조가가
제출한 영능 도구의 영적인 도구 중에 하나였을 테니까 핸들을 쥐는 손에 힘이 들어간다. 혹시 그 녀석에 대해서 뭔가 대항할 수단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쿠조가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잃어버린 기억의 단편이 나에게 그렇게 속삭인 걸지도 모르겠다. 아마 짐작가는 사람 짐작할 것 같아요. 지금 주인공도 짐작한다고 하는데 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홀의 상태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아, 그리고 손이 아파져요. 증표가 불타는 듯이 아프고 지금까지 중에 가장 뜨겁고 날카로운 통증이다. 아무래도 그 녀석은 이미 그 녀석은 이제 자신의 기척을 숨길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 A파일에 새로운 정보 진실로라는 게 저장하자. 최종장인 것 같은데 살짝 볼까요? 토크로 가면 되겠지? 역시나 있구만. 네. また 会えましたね. 또 만났네요. 메리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지금이라면 알 것 같다. 그 말의 뒤에 숨겨진 그녀의 뭐라고 해? 여튼 피에 젖은 그런 아기가, 피에 물든 아기가. 벌써 재생한 거냐? 하루를 꼬박 시간을 주셨으니까 충분했습니다. 그 토끼가 달려들었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만 그러한 예상외의 사태도 나름대로 즐거운 일이긴 합니다. 즐거운 일이에요. 메리를 H신사에 데려갔을 때 토끼를 발견했지만 그때 이미 메리의 정체를 눈치챘을지도 챈 걸지도 모르겠다. 그 토끼 야스키님을 너무 야스키님을 생각한 마음이 너무 해서 무모한 짓을 한 거군요. 정체를 알고 있는 건가? 그거는 직접 생각해 주세요. 토끼의 정체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해주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그거를 알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올 겁니다. 애당초 제가 새겨놓은 증표가 있는 이상 그것도 불가능하겠지만요. 역시나 네가 새긴 거구나. 나에게 증표를 새긴 것은 메리였다.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 사실에 뭐라고 해? 뭐 저주와 같은 저주 맞아? 그런 흉흉한 느낌이 들었다. 너는 대체 목적이 뭐야? 산자를 죽음의 땅바닥까지 몰아넣어서 공포와 절망으로 물들인다. 그게 괴이의 즐거움이라고 전에 제가 설명드렸을 텐데요. 그러기 위해 당신에게 협력을 해드렸던 겁니다. 협력이라고? 무슨 소리를? 어라, 아직도 모르시겠나요? 당신은 괴이가 있는 곳에 괴이가 있는 곳에 그 불쌍한 증인들을 데려가 주시지 않았나요? 데려가 주셨지 않습니까?
미지의 괴이의 존재에 두려워하면서 다가오는 죽음에 공포에 빠진 증인들의 모습. 한 번은 그 생존의 기쁨을 맛보면서 그거를 다시 짓밟히면서 죽는 그 무참한 모습. 그 공포와 절망은 정말로 기분 좋은 것이었습니다. 네가 나나 증인들에게 협력한 건 증인을 공포에 빠지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건가? 물론입니다. 이거 베드로 갔을 때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살았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다시 죽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죽이는 것 뿐이라면 증표의 저주로 그냥 죽는 걸 기다리기만 해도 괜찮은 거니까요. 그런 걸 일부러 살렸다가 죽였다 하는 게 본인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거짓말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증인은 한꺼번에 행동하면 안 된다. 저택 밖에 인간과 접촉하면 안 된다. 그것들도 전부 여러분을 극한의 상태로 몰아붙이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쉽게도 그거를 믿어주셨죠. 간단히도 믿어주셨죠. 메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내 자신에게 절망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공포를 주기 위해서다. 지금의 내 모습은, 내 얼굴은 창백해져서 심하게 일그러져 있을 거다. 메리는 꽤나 만족하고 있겠지. 설마 괴이도 그걸 위해서 네가 만들어낸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티님이 증표의 원인을 불상의 저주라고 착각했을 때는 정말로 재미있었어요. 그 어리석음이 우스워서 결국엔 따라가기까지 했죠. 다 거짓말이었던 거냐?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부서진 불상 따위가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기분 탓일까? 메리의 말투가 메리의 말이 약간이지만 막힌 것 같은 느낌이었나? 뭐야 이거? 50년하고 약간 전 저는 쿠조가의 당주에게 힘을 봉인당했지만 5년 전에 쿠조가의 창고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때는 아직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제가 눈 뜬 것만으로도 영향을 받은 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악한 기운에 가득 찬 땅에서 무념의 죽음을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자가 괴이로 변한 것이지요. H초등학교의 학대, 벌꿀 가족의 집단 자살, 하세가와 세이코의 폭행과 자살, 전부 다 5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다. 얘가 태어난 것과 동시에 그런 게 동시에 튀어나왔다 이거죠. 그리고 한 달하고 조금 전에 저는 힘을 완전히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50년 전에 저와 인연을 가졌던 불상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기동한 불상에 살해당한 여자도 제 힘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관음병과 즉화화를 말하는 게 틀림없었다. 여튼 그래서 이거는 5년 전이 아니라 얼마 전이다? 한 달 전이다? 괴이가 된 즉화화는 메리의 힘을 눈앞에 관음병으로부터 받은 여튼 은혜라고 착각하고 슈라님의 목소리에 따라 자신을 주선생으로 변모시킨 거겠지.
받고 나서 힘이 옮겨갔다네요. 그래서 힘을 되찾은 저는 50년 전과 똑같이 괴이들에게 어떤 힘을 주었습니다. 모두를 공포에 몰아붙이기 위한 힘이고 저와 여러분을 잊기 위한 힘이기도 한 이어붙이기 위한 힘이기도 한 그 증표입니다. 우리들을 뭐 공지에 몰아넣는 건 이해하겠어. 하지만 나와 우리들과 너를 이을 필요가 있는 거야? 물론입니다. 라네요. 여러분과 이어져 있으니까 여러분의 공포가 저에게 전해져 오는 거거든요. 그걸 맛보고 싶어 했다 이거죠. 지금도 그래요. 야시키님, 제가 무서우시죠? 무섭다. 무섭지 않다. 가만히 있는다. 뭐래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무섭다 할까요? 솔직해서 좋으심, 솔직하심, 뭐라고 해? 어쨌든 솔직하신 분이군요. 솔직한 게 좋군요. 라고 해야 되나? 금이 갔다. 메리 얼굴에 금이 간다. 팔에도. 당신이 증표에 저항한다라고 선언한 그때 이후로 오늘이라는 이날을 얼마나 제가 기다렸는지. 이 열흘간 증표를 통해서 맛봤던 당신의 공포는 뭐라고 해? 끈적끈적하면서도 진하고 마치 설탕물 여튼 그런 것 같은 감미로웠습니다. 벌꿀같이 감미로웠습니다. 맞겠다. 그거를 맛볼 때마다 당신을 부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죠. 하지만 기다렸어요. 금달걀을 낳는 닭을 닭의 배를 가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제 참을 수가 없어. 성숙한 과일, 다 익은 과일을 짓밟고 짓밟는 게 아니라 짓누르고 그 떨어지는 과즙을 빨아먹듯이 부서져가는 당신으로부터 새어나오는 달콤한 공포를 빨아먹고 싶어요. 빨간 글씨 있었죠? 빨간 글씨 쭉 이어서 세로쓰기 하듯이 이어서 하나하나 합치면은 당신을 먹고 싶어 라고. 네. 증표가 타오르네요. 생각이 급속하게 흐려져 간다. 지금까지 몇 번이고 봐왔던 해가 뜨기 직전에 증인들의 변모하는 상태, 그게 지금 내 자신에게 일어나려 하는 걸까? 야시키님, 기다리세요. 여기 죽여 여기가 아니구나. 주주주 죽 이런 거네. 소파 쪽에서 메리가 일어서는 소리가 났다. 이대로면은 토끼하고 같은 운명일 거다. 도망쳐야 해. 그래서 그러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내 방에 붉은 안을 조사해라. 귓가에서 무언가가 속삭였다. 그래, 이 소리다. 하지만 내 방이라 함은 대체. 잘 생각해라. 이 소리는 누구의 것이냐? 야스오카는 말했다. 자신은 소중히 생각하는 누군가의 소리라고. 여기서 또 이게 나오나요? 네, 뭐 대충 짐작은 가죠. 여기서 내 방이라고 할 만한 말할 만한 사람 한 명밖에 없잖아. 메리가 가까이 온다. 어떡하지?
자기 방으로 간다. MK 방으로 간다. 쿠주사의 방으로 간다. 잠깐, MK의 방도 있네? 어, 사야의 방이지 않을까 싶은데 MK 방도 있어. 오, 잠깐 헷갈렸다. 어, MK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 계단을 뛰어 올라가 쿠조사의 방으로 들어갔다. 굿! 방은 홀과 똑같이 어둠에 둘러싸여 있었다. 소리는 내 방에 붉은 안을 조사해라 라고 말했다. 거기에 뭐가 있는 걸까? 하지만 어딜 조사해야 되지? 아, 또? 뭐 침대, 책상, 바닥 있는데 바닥이겠죠? 굿굿. 바닥에는 쿠조사의 혈흔이 퍼져 있었다. 그 뒤로 열흘이 지났다. 물론 다 말라있다. 어두워서 잘 알지 못했지만 혈흔 위에 무언가 놓여있는 것 같다. 전에 조사했을 땐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손에 들자 그것은 조그만 주머니였다. 안에는 원통형의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있다. 창문에서 비추는 달빛으로 확인하자. 오우야. 그건 조그만 불상이었다. 저기 불상 옆에 무시무시한 게 적혀있는데요. 통에 죽을 사자가 겁나 적혀있는데 사사사사사 하는데 사사사사사. 설마 이게 그 불상인가. 그 저주를 해결했다는. 불상은 혈흔과 같은 걸로 더럽혀져 흉흉한 분위기에 쌓여 있었다. 부정이 아직 제대로 털어져 있지 않아. 본 순간 자연스럽게 그게 이해가 되었다. 사소리? 그리고 연결된 식으로? 여튼 이어지듯이 이 불상에 대한 게 떠올라가기 시작했다. 50년 전 쿠조가의 당주는 이 불상에 메리의 힘을 빼앗아 넣어서 이 불상을 그녀 안에 넣고 봉인했다. 한 달과 조금 지나서 한 달쯤 전 메리가 그것을 꺼낸 것은 메리로부터 그것을 꺼낸 것은 바로 나다. 오우야. 그것 때문에 메리가 힘을 되찾은 것이다. 5년 전에는 되게 막 깨어나기만 하고 약했었는데 한 달쯤 전에 얘가 와서 저걸 꺼냄으로 인해서 제 힘을 완전 되찾았다 그런 건가 보네요. 그때 봤던 그 불상의 모습은 지금하고 똑같이 부정으로 가득 찬 상태였다. 50년 전 메리의 힘을 계속 봉인했던 결과 생긴 부정이다. 부정을 씻기 위해 나는 청정한 H 신사의 경내에 그 불상을 놓았다. 부정이 다 씻겨 나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으니까 그랬다. 지금은 이미 7월. 여름의 행사, 액막이 행사는 시간은 지났을 텐데 왜 아직도 부정함이 남아있지? 그날 검은 토끼가 입에 물고 있던 거, 그것이 마스터키가 아니라 그 불상이 들어가 있던 주머니였다고 한다면, 불상은 7월보다 이전에 이 신사에서 가져와 나온 게 된다. 신사 앞에서 메리를 발견한 토끼는 그녀에게 불상이 발견되는 걸 두려워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나온 것 아닐까. 옆방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메리는 나를 찾고 있는 것 같다. 메리는 증인의 기척을 탐지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된 걸까?
어쩌면 사야의 피가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걸지도. 내 마지막 장소에 모모를 이라는데 모모 저건 뭐야? 그것을 해야 되나? 귓가에 또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의 주인을 그녀의 마지막 장소가 여기가 아니라 한다면 그렇다면 거기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거기가 어디야? 사야가 죽은 데가 어디야? 여기가 아니라고. 메리가 옆방에 있는 사이에 홀로 뛰어나왔다. 그리고 메리의 소파 옆 토끼가 죽었던 장소로 갔다. 괴이한테 궁지에 몰렸을 때마다 말을 걸어주고 구원의 손을 뻗어줬던 그것 혹시 사야의 뭐라고 해? 사야가 몸 대신에 대신할 몸으로 쓰고 있었다면 그 토끼야말로 그것임에 틀림없다. 역시 토끼가 사야였다 이거죠. 토끼가 죽은 데로 가라. 그래서 손에 시선을 내리자 오 어느 틈엔가 불상의 부정함이 다 사라져 있었다. 사야 이거면 되는 건가? 죽어서까지 기억을 잃어버린 나를 지켜줬던 그녀에게 말을 했다. 깔끔하네요. 이 불상을 인형의 저주의 근원인 검은 사인에 갖다 대. 거기서 울리는 소리는 사라졌다. 어딘가에서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얼굴을 들어 새까만 어둠을 받으면서 서 있는 정면 계단을 바라봤다. 오나요? 오늘 밤은 그 불상이 아니야 이거야.